서방대 러시아의 포탄 공급 전쟁이 점점 러시아의 승리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에서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포탄 100만 발 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하고 북한에서 포탄을 대량으로 수입하며 화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포탄 재고량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며 북한이 지난 8월 초부터 러시아에 수출한 포탄은 100만 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포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서 소련제 포탄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정확도도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막장인 북한보다 포탄 보관 상태가 안 좋은 러시아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당장 대량으로 공급된 북한제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장의 목숨을 걸고 나가 있는 영국의 전설적인 종군 기자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을 해답은 한국 무기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an South Korea tip the war in Ukraine in Ukraine's favor? That is a question which has emerged as both sides, Russia and Ukraine, look for arms and ammunition from their allies in order to keep their forces in the fight. Thus far, Ukraine has relied very heavily on principally its NATO allies and neighbors who've supplied huge quantities of military materiel. Many of those countries are facing stockpiles issues of their own. And we've particularly seen Ukraine's neighbor Poland, that it is no longer going to send more ammunition to Ukraine. Now that is linked to a separate row about agricultural exports from Ukraine, but nonetheless, a sign that perhaps stocks are tight, supplies are low. Poland's solution to that is it has ordered 1,000 tanks from South Korea and 600 tracked artillery guns. South Korea h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sophisticated arms manufacturing industries of anywhere in the world. So far, South Korea has not directly supplied Ukraine, and that has been a deliberate political decision. But South Korean arms could be funneled through Ukraine's neighbors, including Poland. Now, I understand there have been conversations taking place in the background of these international meetings as to whether arms designated, for example, for Poland might be shipped or moved quickly into Ukraine to try and tip the balance in favor of its armed forces. The suggestion from Warsaw would be that that is not acceptable to them, at least not at the moment, not as its government goes into an election. The message from Warsaw for now is that no new weapons will be going to Ukraine. Could South Korea play another part? Well, watch this space. It's far from over.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제롬 스타키는 영국 매체 더선의 종군 기자로 20년 동안 수많은 전쟁터에 뛰어들어 전쟁의 참혹함을 전달하고 전쟁 범죄들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롬 기자는 이전부터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력한 무기 생산 능력이 이번 전쟁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못 믿어온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답은 한국 무기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죠. 제롬 기자의 주장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영국 정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정치의 중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한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영국 리시 수낙 총리는 한국과 영국 양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며 양국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담 직후 영국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한국의 방산협약이 연달아 발표되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선언했는데요. 지난 23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최대의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즈와 나토 표준 155mm 포탄에 적용되는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K9을 장전하고 사격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흔히 알고 있는 곡사포탄을 장전한 후 흰색 천주머니 같은 물체를 그 뒤에 넣고 사격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물체가 바로 155mm 추진 장약으로 포탄이 날아가는 데 필요한 폭발력을 제공해주는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탄약은 목표의 나라가 부딪히는 탄두와 추진력을 더해주는 장약이 합해진 구조로 되어 있지만 155mm 곡사포탄은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 장약을 얼마나 넣느냐를 통해 곡사포의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장약의 경우 보관도 까다롭고 장약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하여 보관과 사거리 조절을 용이하게 만든 제품이 바로 MCS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포탄 부족 사태에서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에서는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로 나토를 중심으로 군수물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고, 2019년부터 나토의 기준을 충족하는 추진 장약 개발에 나섰었고,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고 이번 영국과의 방산 협약을 통해 첫 수출에 나서게 된 것이죠. 수출 규모는 총 1억 3천만 달러 규모로 기존 모듈 장약이 6개 묶음으로 100만 원 정도이니 단순 계산에서 약 17만 묶음의 MCS를 수출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군수 물자 부족을 예측하고 개발과 생산에 나선 우리 방산업체의 선견지명으로 유럽 방산업체들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유럽 시장에 큰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약 수입 결정으로 영국은 한국 탄약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제 탄약을 두 번째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영국이 발빠르게 한국의 손을 잡은 이유는 EU 전체가 포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EU를 탈퇴하고 낙동강 우리알 신세가 된 영국이 유럽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군수물자 부족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U 정부와 유럽 방산업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쁘죠. 게다가 그 미국조차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무리였는지 최근 우크라이나에 갈 포탄을 빼 이스라엘에 지원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5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헬파이어 미사일, 무장헬기 탄약, M1사일 벙커버스터 탄약 등을 지원 보내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 위해 보내졌던 탄약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독일과 한국에서도 탄약 재고를 빼 이스라엘에 지원 보냈다고 하죠. 미국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미국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당장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러시아를 직면하게 생긴 유럽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EU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EU 내탄약 생산을 고집하고 있자 결국 회원국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6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 대통령 에드가르스 링케비치는 유럽의 탄약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사서 우크라이나에 주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U 지도자들이 3월까지 100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링케비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탄약을 EU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침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방에서 탄약을 구하고자 하자면 답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역시 그리하겠다고 답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영국의 155mm 장약 구입은 EU가 의견을 합치지 못하고 한국의 포탄 구매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영국이 먼저 한국의 손을 내밀며 유럽 포탄 공급의 물꼬를 터 EU 탈퇴로 잃어버린 영향력을 복구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형 MCS는 자주포의 자동장 전장치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탄피의 강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영국과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하나는 K9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인 K9A2로 영국 자주포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K9A2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자동장 전장치가 업그레이드되어 포탄뿐만 아니라 장약까지 자동으로 장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6발에서 9발까지 늘려 단시간에 집중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어 자주포의 화력을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개량된 자동장 전장치를 위한 핵심 기술이 모듈화 장약, MCS였는데 이번 협약으로 영국 최대 방산업체가 한화에 MCS를 수입하며 K9A2의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영국과 한국의 방산협력이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목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날 한화의 해양방산 부문인 한화오션에서는 영국 3대 방산업체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밥콕은 현재 영국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핵잠수함들의 군수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와 업그레이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수주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를 건조했을 만큼 함정과 특수성 건조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 MOU를 통해 밥콕의 오랜 경험과 MOR 분야의 전문성에 항공우주조선, 통신에너지 등 하나의 광범위한 전문성을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조 규모의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 있어서도 강력한 기술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이 경쟁 상대인 일본보다 우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오늘날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은 모두 습득해 우리 무기에 적용하는 카멜레온 같은 적응성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5위의 군사기술 강국 영국의 기술력을 흡수해 현재 9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힘찬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